우리는 지구별에서 잠깐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지구별에서의 휴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태도는 바뀝니다. 삶은 생존이라는 방어적인 기분이나 태도에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행복한 탐험이라는 태도가 되는 거죠. 사람은 할 일과 봉사할 방법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전부터 여기에 있었고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별에 잠깐 여행을 온 것입니다. 삶도 이곳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주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베푸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진정으로 성공을 원한다면 삶에 예스라고 말해야 합니다. 생존이 인간이 유일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서서히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인간은 그 이상이 필요한 존재이죠. 삶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평생 받기만 하고 성숙하지 못한 정신세계가 뒤틀린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과 나눔, 창조를 통해 기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달렸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행복은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후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 때는 신중하게 빌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간절히 원한다면 분명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이루고 난 뒤 찾아오는 실망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속적인 목표가 필요한 존재이죠. 목표는 중심에서부터 한 조각씩 퍼져나가는 모자이크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성공에서 다른 성공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목표를 그리며 달려가는 순간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절대로 꿈을 거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그 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곧바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걸고 나아갈 새로운 목표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막상 목표를 이루었을 때 머릿속에서 꿈꾸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꿈을 거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삶에 예스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우주가 그저 내 생각에 반응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나에게 내 행동에 반응합니다. 내가 뭔가를 보내면 우주는 곧바로 나에게 돌려보내죠. 나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주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습니다. 밖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관대하게 대해주고 격려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들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요. 내가 삶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삶이 나에게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나는 그 무엇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물려고 노력하죠. 답은 어제도 내일도 아니고 오늘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나는 많은 도전을 할 것이고 성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성공에 안주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이 성공은 없을 테니까요. 당장이 성공에 심취하면 더 많은 성공이 내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다음 도전으로 넘어갑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마음으로 과거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지만 과거에 연연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훈도 얻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새기죠. 신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경험이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경험에 교훈이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엔 내가 배워야 할 게 있고 그 자체로도 좋은 거죠. 우리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나쁜 것, 긍정적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든지 다 좋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내 의식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려고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처음에 교훈을 얻지 못하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사실도 직접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형태가 바뀌고 관련된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지만 경험이 본질 자체는 항상 같습니다. 우주는 항상 예스라고 말하죠. 우주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내놓든 예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난 초콜릿 쿠키를 파는 가게를 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우주는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초콜릿칩 쿠키 가게를 열려는 당신의 노력을 계속 도와줍니다. 결국 당신은 초콜릿칩 쿠키를 파는 가게를 열게 되죠.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우주에 난 초콜릿칩 쿠키를 파는 가게를 열 수 없을 거야. 그건 내 능력 밖이야 라고 말하면 역시나 우주는 그렇다고 답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초콜릿칩 쿠키 가게를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투영하는 그 어떤 생각에도 예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조건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죠. 이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알면 긍정적인 생각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예스라고 말해보세요. 그 방법은 나에게 내 삶에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삶에 예스라고 말한 덕분에 내 삶이 10배는 풍요로워졌습니다. 나는 삶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방법을 더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죠. 나는 인생이 정말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신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에게 삶을 음미할 능력도 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그렇게 삶을 음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더 좋은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에 예스라고 말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분명 살다 보면 노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잘 살아간다는 것은 소용돌이 속에서 소수의 특별한 것만 선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들이 99%를 거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양성 있는 삶은 삶의 질을 높이고 흥미와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차에 태워준다고 하면 거절하라고 가르치죠. 그 밖에도 많은 것을 거절하라고 가르치고 우리 역시 아이들에게 노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삶과 세상과 경이로움과 기회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도 가르치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삶은 축제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신이 변장한 것이고 신이 바보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의 삶은 그 무엇보다 경이롭습니다. 삶은 지구상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죠. 인간은 시속 160만 킬로미터로 위대한 우주를 질주하는 이 놀라운 행성에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집니다. 우주의 신비 속에서 이 거대한 은하가 보이지 않는 축을 회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우리의 약간 불안정한 축도 달과 함께 회전을 합니다. 우리는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하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존재만큼 흥미로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우주에서 모래 알갱이와도 같죠. 우주에는 다른 수십억 개의 알갱이와 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태양이 위치해 놓으면 지구가 정중앙에 들어갈 만큼 거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우주의 모래 알갱이 중에서 우리는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이 초록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멋진 바다가 있고 눈과 빙하, 발 디딜 수 없는 사막과 살기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별 중에서도 지구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서 첫 번째 목적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함은 훈련과 습관화로 얻어진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일치하는 습관을 기르기 마련인데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자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세상에 예스라고 말하면 탁월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 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반복적으로 잘하면 탁월함의 습관이 생길 것입니다. 탁월함은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멋진 방법이죠. 탁월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살아가는 시간을 즐기도록 해줄 것입니다. 할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꿈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상상했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성공을 만날 수 있다 라고요. 제임스 앨런은 위대한 생각이 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꿈꾸는 동안 위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상은 여러분이 마침내 드러낼 예언입니다. 가장 큰 업적은 처음에는, 그리고 한동안은 꿈에 불과했죠. 도덕적이든 아름답든 둘 다가 섞였든 우리는 자신의 비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생각이 가져온 정확한 결과가 우리 손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결과는 스스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 예스라고 말하는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